네, 아 여러분들이셔서. 자, 밖에 계신 분 인사 좀 부탁해서 저 내외 분께. 네, 금방 인사드렸죠. 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회 직무연찬의 취재안과에다가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2021년도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대신면 이장협의 직무연차에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양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신면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주시장 이양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서도원 이장협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리고 백신을 접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대신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광역지원비 굉장히 중요한 현찰인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두 대나 기증하신 것은 이장협의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여주시 전체가 따라 배워야 될 정말 좋은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잘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시 변화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시면은 43개리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서동훈 이장님께서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정말 원만하세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칠지 않으시고요. 그런 면에 보면 땅의 기운이 결국 대신의 기운이고 그 대신의 기운처럼 화목한 대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사람 중심의 행복여주 건설에 기여한 분이 크므로 2021년도 여주 이통장 직무연합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여주시장 이항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제 축하 말보다는요 이 상을 받으신 김진욱 이장님께서 이 상 받으신 소감 말씀을 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상 받는 게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 여기 계신 43길 이장 덕분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상을 받아도 되니까 참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열심히 하는 뜻에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장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우리 이장님들
개인별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장님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풍요로운 농사를 위해 애쓰신 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대신에 이장님의 직무 연찬회에 어제부터 우리 박충선 위원장님 또 우리 신광식 부위원장님 또 우리 서도원 이장협회장님 모든 우리 면공직자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준비를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노인에서도 우리가 노인들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신면이 발전하고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이 동참해서 함께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신면에 와서는 솔직한 말씀을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 지적이 적절하신 얘기예요.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으로서 진짜 머리를 갸우뚱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도 던지신 거예요. 이제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연찬회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발전, 정치의 발전은 지금처럼 까다로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주실 때 우리 행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까 어떤 일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또 이건 하다가 좀 늦게 되겠네요 하고 또 혼나더라도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풀리는 문제는 풀리겠고 그래 쟤도 어쩔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도 좀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떤 얘기든 못하시겠어요. 오늘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것도 있는데 내가 얘기할까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마을 돌기도 하고 또 이런 자리 우리 면장님하고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12개 읍면동을 돌다 보니 전체를 관여하지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면장님께는 말씀드린 게 있고요. 면정의 문제는 면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시장이 해야 될 일은 돈 마련이 오는 겁니다. 돈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그 면장님, 농담 잘못한 게 좀 긴장되는데, 저기, 더, 저기,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대신면을 위해서 더 고생하시라고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서도원 이장협회장님을 비롯한, 또 유석한 노인회장님들 계시지만, 여러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의장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이야기 나눠서 행복한 대신면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면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면